그럼 요쪽으로는 저 드쿠시 집이 땅이 어디까지야? 저 산까지. 어? 저 산까지야? 네. 오호. 여기도 부지가 꽤 넓은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나, 농사? 요쪽으로는? 저기에 뜰게 말았어. 뭐 했다고? 뜰게. 뜰게? 아, 들깨. 들깨. 들깨 했구나. 아. 그럼 저기 하우스에는 지금? 하우스는 지금 뭐 어 아무것도 없어. 어. 야, 근데 이 집은 진짜 야. 아니 이 집을 도대체 누가 이거 어떻게 지었을까? 나 궁금하네. 달아냈잖아. 어? 원래는 여기까지인데 이쪽으로 자꾸 달아냈잖아. 아하, 연결시켰구나.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누가 했냐고. 두꺼시 한 건 아니죠. 그냥 했잖아. 아, 큰형이. 아, 그 큰형이 힘든 일을 해주고 돌아가셨구나. 사, 대단하시네. 창국엔 집장아님인데. 아, 참 희한하게 잘 지었네. 그럼 이 제일 큰형님이 다 이렇게 지금 집 다 이렇게 보수한 거야? 이야, 대단하네. 그때 내가 직장 댕길 때니까. 내가 시간 있을 때 내려오면. 아, 전에 듣고 씨가 직장 다녔어요? 어디? 대구에. 아.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형님하고, 제일 큰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사셨나? 아, 그랬구나. 아, 대구 직장 다니다 이제 형님 돌아가시고 일로 왔구나. 아, 그전에는. 그전에 왔지. 그전에는 내려왔지. 아이고야. 이게 뭐, 자갈을 군에서 깔긴 깔아줬는데, 지금 조금, 자갈이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좀 지는데 조금 더 자갈을 조금 더 깔아줘야 될 것 같아요. 두꽃이 요거는 다 무슨 나무야? 요 나무들 나무 많은데? 아우 이쁘다요. 아 이제 나온다야. 아 이쁘다. 매실. 어? 매실. 이게 다 매실이야, 그럼? 아니요. 요것만 매실이야. 요것만 매실이야? 다 비슷한데? 아, 요것만 매실. 원래 사과나무로 심었는데. 사과나무? 사과나무인데 중간에 가져오는 게 지거야, 오사과. 아. 그냥 딴 건 전부 사과나무고. 오, 그 사과 열려요, 여기? 어? 가을 되면 사과 열린다고? 오. 가지치기도 안 해갖고. 그 사과는 가위치기를 해야 된다. 가위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한창? 지금은 늦지. 그 뭐라더라? 뭘 하더라고. 사과. 사과 전지. 전지. 사과 전지. 그러니까 사과 전지. 작년에 겨울에 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어. 아하. 아마 야들 하면 새수 놀란다. 그러니까. 아. 사과 전지를 해야 되는데. 꽤 많은데. 나무가. 하우스도 있고. 야, 근데 여기 뒤에서 보면 진짜 집이, 아, 장난이야. 집이 좀 기울어졌잖아. 기울었다고. 저거 옛날에 담배 건조실? 어? 담배 건조실. 아, 그렇지. 내 집같이 알아서 내가 물어본 거야. 그래. 내가, 아이고, 우리 듣고시야 좀 알려줘. 그렇지. 집 형태가 아니야. 이게 딱 보니까 내가, 아니, 집이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생각했는데. 아, 이게 담배 건조실. 참나, 별게 다 있었네. 한번 확대를 해봐야 되겠다. 여기가 집이 아니고 난 집인 줄 알았더니요. 뒤쪽에서 보니까 이 담배 건조실이랍니다, 이게. 야. 참나. 여기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담배 건조실. 집이 아니고. 야, 그렇더라도 이게 참 집이. 하도 오래돼가지고 120년 돼가지고 이게 좀 약간씩 깨져 나가는 것 같은데 집 옆에 붙은 연결시켜서 이제 담배 건조실 다 요쪽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담배 건조실이라면 담배 건조실. 요거는 이제 하우스고. 야, 이것도 굉장히 넓네. 어우, 하우스가 엄청 넓네. 요거는 담배 건조실. 뒤로 가서 한번 보드렸다. 야, 이렇게. 이거 봐라. 밤 떨어진 거.
그 밤 떨어진 거 봐라. 와. 아, 여기서 보면 담배 건조실. 세상에. 어마어마하네. 해가 그려서 해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어, 보세요. 와. 담배 건조실. 요로 옆으로 들어가면 이제 뒤로 해서 집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야, 근데 여기 산에서 뭐 너구리나 오소리 얘네들 막 내려올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저 듣구씨 뭐 저기 산에서 산짐승 뭐 내려오는 게 있나 지금도? 어? 이제 없어? 예전에는 막 내려 예전에는 산짐승도 많이 내려왔겠다. 어? 철사도 있고. 아니 그 얘네들이 뭐 자갈을 뿌려준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왔나? 야 그냥 못쓰러 그냥 자갈을 그냥 갖다 막 뿌렸구나. 공사 현장 거. 어, 공사 현장 거를 막 그냥. 어쨌든 폐기물이죠. 폐기물. 어. 그러니까 버릴 데 없으니까 여기다 버리는 거만. 아니 이것도 건설 폐기물이라도 이거 아, 함부로 버릴 수가 없거든. 아니, 건설 폐기물도 함부로 못 버린다고. 이게. 그러니까 자갈 하도 많이 파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래갖고 이 건설 폐기물. 가끔은 저쪽에 진보 나가다 보면. 이게 건설 폐기물도 분리하는 데가 있어. 맞아. 분리하는 데 있어. 분리가 다 돼야 돼. 건설 폐기물. 아, 근데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저 혹시 여기 이쪽으로 물이 꽤 많이 내려오나 지금 여기 보니까 산에서 어? 네. 연결을 했는데. 내려와. 어? 내려와. 여기 물로 해서 이렇게 막 어? 여기 타고 막 내려가는 모양인데. 물이 많이 내려와? 비 오면 일로도 물이 많이 내려오나 이게? 어? 물도 많이 이게 산에서 물이 막 타고 내려올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내려올 것 같진 않은데. 아 근데 도대체 여기가 무슨 산 이름이 뭐야 이게? 듣고서 여기 있는 산이 이름이 없어 여기 산 이름. 와 산이 엄청난데 이 산 이름이 뭐야 이게 도대체? 앞산이야? 앞산 뒷산? 여기 앞산이잖아. 어? 여기 앞산이잖아. 앞산, 아, 앞에 있으면 앞산이지. 당연히 앞에 있으면 앞산이고 뒤에 있으면 뒷산이지. 그게 산 이름이 있지. 없어. 산 이름이 없어. 저기 저 큰 나무는 뭐라 그랬지 저게? 요 앞에 저 밑에 저 큰 산. 아니 나무. 낙엽성. 아니 저기 나무가 낙엽성이야? 저기 엄청 오래된 나무 아닌가? 아니 요 앞에 어? 뭔 나무? 제사? 어 저기서 그러면 뭐 저 뭐 하면은 저기서 옛날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했나? 집에서 저 나무 집에서 어 당산나무? 아 당산나무 저거는 얼마나 된 거지? 나무 엄청난데? 야 저 당산나무라고 제사 지내고 이러던 나무라는데 과연 저게 아이고 또 개들이 짖고 난리네. 당산나무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오 이거 완전 제사 지내 그러던 나무인데 야. 어마어마하네 나무가. 와 나무 둘레가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야 진짜 여기서 제사를 지내셨네. 야 저도 뭐 되게 어마어마하네. 야 어디? 저. 야 이 나무가 우리 듣구시 집을 딱 지켜주는가 본데. 응? 당산나무? 응. 야, 우측에는 계곡물이. 근데 물이 어떻게, 근데 조금 더러운 것 같다, 어떻게.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약간 좀,
계곡물이 조금 탁하네요. 네? 저쪽에도 나무가 있고. 아, 여기서 바라보면 두꾸신의 집. 와, 집이 뭐 평수가 어마어마하죠. 와. 자, 여기 이제 제사 지내는 당산나무 앞인데. 아야, 멋지네.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어떻게 사실까? 참 정말 신기합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